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트링 HTML 소스를 얻어와서 무엇을 할지, 그거를 이제 정해보도록 하겠어. 여기서 my get min,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단어나 수거의 뜻을 가져오는 부분이야. 그지? 여기 보면 버튼 클릭하면 풀 HTML 얻고, 그 다음에 단어의 기본 정보를 얻어와서, 그 다음에 단어나 수거의 뜻을 이제 적으려는 거지. 그지? 자,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단어의 뜻을 가져오는 부분. 잠깐만. 버튼 원 클릭. 응? 버튼 서치 클릭. 이 버튼, 아, 이건 자동으로 하는 거지. 이건 좀 지울 거야, 나중에.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 자, 스트링. 스트링으로 오지, 이게. 스트링으로 오는 게 제대로 한 걸까? HTML로 오는데, 스트링으로 받아. 이 스트링으로 받은 걸 점, 스플리트를 해서, 뭐로? new environment new line으로 스플릿을 해. 그래서 얘가 스플릿 옵션을 none으로 해주고, 이렇게 받은 것을 내가 텍스트에다가 뿌려보겠어. 텍스트 디버그, 텍스트 박스 로고, 로그스로 바꿨나? 라인스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자, 버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지? 어디가 로그지? 여기가 로그인가? 컨트롤 C. 오이 친구, 그지? 잘 가져오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칠 게, 저번에 고친다고 안 고친 걸 깜빡하고 안 고쳤는데, my get HTML, my get HTML에서 이상하게 해놓은 게 있어. 이거를 replace로 보이지 말고 ashtml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ashtml은 getString 다운로드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 복사해 두고, 여기서 이거를 스플릿을 해. 아까처럼 스플릿 뉴 인바이러먼트 뉴 라인,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뉴 라인으로 스플릿 옵션은 none, 이렇게. 이게 제대로일 거야. 이거 오류날 수도 있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자, 스터디 시작. 오케이, 제대로 가져오네. 그지? 고친다 하고 계속 안 고치고 까먹고 있었어. 아까 오류 난것 때문에 기억났어. 얘는 my get entry ID. 엔트리 아이디 얻어오는 거 뭔가 보고 있었어. 바로 전 동영상에서 한 건데. 엔트리 아이디 됐고, get index by tag, 얘를 저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지.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요건 아마 안 쓰게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코딩이었다.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별론데. 오케이, 태그 2. 자, 지금 my get min,
하고 있어. My and me. 여기에 집중하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HTML 코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를 알아내야 되냐? 자, 먼저 단어라고 할게. 단어나 수거라고 그러지 말고 단어의 뜻.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가져옴. 그지? 이게 사실은 그 트리 구조야. 트리 구조로 이해하면 좋음. 자, 단어 및 수거가 있어 여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뿅 자,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뜻 1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뿅뿅뿅 또 뭐가 있냐면 예문 1번이 있는 거야. 여기에 뿅뿅뿅 예문 1의 뜻이 있고, 뿅뿅뿅 예문 1의 괄호 정답이 있고, 뿅뿅뿅 아이고 뿅뿅뿅 예문 1의 발음이 있는 거야. 자, 이것이 하나의 세트인 거야. 뜻 이게 뭐다? 뜻 2. 그럼 예문 2, 예문 2의 뜻, 예문 2의 괄호 정답, 그리고 예문 2의 발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네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지? 네이버 측에서 이게 뜻이 하나일 때는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뜻이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문이 없을 수도 있어. 예문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예문의 발음이 없을 수도 있어. 각각의 상황이 되게도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풀셋이라면, 풀셋을 가져오면 제대로 다 들어있는 걸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제일 먼저 찾을 것은 뜻이야. 뜻. 뜻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거를 지금 이제 찾아야 돼. 자, 스터디 찾아보면 책 경험을 통한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위로 한번 가보자. 얘는 뭐야? 얘는 you, uncountable 뭐 명사라는 뜻이겠지 아마도. 그럼 얘는 뭐야? 얘도 you. 그다음 얘는, 아, 이거 전체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 번호가 있네. 그지? 이 번호 반드시 따와야 돼. 왜? 번호가 낮을수록 자주 쓰이는 뜻인 거야. 이렇게 쭉 보니까. 그지? 그러면은 여기 저 번호는 어디?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 하나, 단어 하나, 뜻이 하나라면. 아, 여기네. 아, 아니네. 여긴가? 여긴가? 아니네. 여긴가? 아, 여기네. 그지?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고. 자, 잠깐만. 요것도 찾아봐. 2번. 요것도. 2번을 찾아보면 폰트 21 이렇게 돼 있네. 자, 아까 거기도 가볼까? 폰트 21인지. 아까도 폰트 21. 아, 여기도 그러네. 그지? 그래서 폰트 21랭 1, 폰트 21랭인 하고 잉글리시겠지 아마. 근데 여기에 2라고, 숫자 2라고 써져 있네. 자, 요게 써져 있으면 뭐다? 아, 번호구나. 우리가 뽑아온 여기 내에서 이거는 뭐다? 번호인 거. 중요도 번호.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뜻이라고 보고 끝 뽑아오냐면, 여기 보면 민온이라고 있어. 여기 보면 민온이라고 있어. 첫 번째 뜻에는 first라는 게 들어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몇 번째든 민온이라는, 민온 민클래스라는 데다 넣어놨다, 개발자가. 그지?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가보자. 여기 보면 ddt ddt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쭉 보면 여기도 민온 민클래스, 민온 민클래스, 민온 민클래스 이렇게 들어있네. 자, 민온 민클래스에 뭐가 있다? 단어의 뜻이 있네. 그지? 자, 다시 첫 번째로 가서 민온 민클래스 여기네. 뿅 줄여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 해당 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요만큼이.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예문들은 어디에 있다?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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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여기에 총 4개가 있는. 여기 또 DT 민온 있네. 이게 뭐다? 뜻이야.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DT 해가지고 뜻 쓰고 DD 해가지고 예문도 쓴 거야. 개발자분들이. 자, 예문이 없다면 DD가 없어. 자, 뜻이 없다면 아니, 뜻이 없을 리는 없어. 뜻이 없는 단어가 어딨어? 그지? DT는 반드시 있다. DD는 뭐다? 옵션이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DT min on class 자 받아왔을 때, 자 DD 태그에는 뭐가 들어있다? 저기가 들어있지. 뜻. min on class. min은 쓸지 DD를 쓸지 지금 아직 못 정했어. 그 다음에 DT에는 뭐가 들어있다? 태그에는 예문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온 거에서 DD 태그를 찾고, 그리고 DT 태그를 찾으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예문 뜻 가져오는 거는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좀큰 화면에서 보자면, 자, 일단 탭들을 없애보겠어. 컨트롤 C, 컨트롤 H, 컨트롤 V, Alt A.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컨트롤 H 스페이스 두 개를 스페이스 하나로 바꾸겠어. Alt A. 오케이. 자, 한번 더. 컨트롤 H Alt A. Alt A. Alt A.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인덴트가 사라지니까 안 되겠구나. 잠깐만. 그냥 그대로 봐야 되겠는데 인덴트 사라지면 헷갈릴 것 같아. 자, 아, 잠깐만. 랭귀지 HTML. 자, 이거 안 쓰는 것들 지우고 노노노노자 DD 이거 어떻게 가져올까? 이게 예전 버전 베타 3서부터 이거 잘 가져왔었지, 그지? 디티 시작부터 이거를 엄청 간단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지금 보면 태그 2에서 이거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는 거 한번 해봐. set text to string. 클립보드로 study 바꿨고 클립보드로 갖고 Ctrl N. 자,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오거든. 플레인 텍스트로 왔을 때 지금 예문 발음 듣기 이게 그 아이콘이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HTML 문서에서 요거를 찾던가 아니면 뜻을 찾아서 그 근처에 있는 V 코드 가져오면 음성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괄호가 문제인데, 그 괄호 문제 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괄호로 그냥 만들고, 그러면 스터디드 스터딩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스터디 찾아서 없다면 이들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걸 바꿔라. 근데 그게 단어일 때는 괜찮은데 수거일 때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예문 나온 거를 또 찾아가지고 B 태그를 찾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문 닫기. 예문이 없을 수도 있어. 예문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야. 예문 닫기. 자, 예문이 없는 걸 찾아봐.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
예문 닫기, 예문 닫기, 예문 닫기. 자, 여기 보면 예문 닫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 거를 이걸로 어떻게 휙 해버릴 수가 없어. 결국엔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을 때 DL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DT를 찾고 DT 이게 나올 때까지 쭉 얻어온 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자, 문제 번호 해봐. 해, 쭉 뽑아야지 뭐. 쭉 뽑는 게 제일 나아. 그럴 거 아마. 자, 겟민. 자, 여기서 이제 변수들을 좀 정하겠어. 스트링 S 문제, 아니, 뭐지? 뜻번호. 뜻번호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겠어. 자, 뜻번호. 그 다음, 아이고. 스트링 S 뜻. 뜻이라는 것 자체가 있겠지. 스트링 예문 S 예문. 그 다음 스트링 STRING이지. 예문 있고 S 예문 뜻. 그 다음에 스트링 S 예문 발음. 그러니까 URL이야. TTS URL. 이렇게. 요건데 좀 이따 생각하자. 자, 먼저 뜻번호부터. 뜻번호부터. 자, 루프 포탭탭 N 루프는 자, 우리가 받아온 거 이것을 결국에는 스트링에다 넣어놓게. 텍스트 박스 이건 테스트하느라는 거고. 마이겐민 됐고 이건. 자, 스트링 자, 이거는 풀 HTML이지. 그지? 풀 HTML이라고 따로 있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받아온 파샬이야. 파샬. 부분 HTML. 부분 HTML. 부분 HTML의 랭스. 자, 이걸 랭스로. 그렇지. 카운트. 카운트. 랭스로 하면 헷갈려. 카운트. 카운트가 된다면 카운트를 한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if 뭐라면 S 뜻번호. 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쓸 거야. 자, 뭐라면 스팬 클래스 요거. if ashtml에 n 루프 번째 마이너스보다 크다면 요것이 있다면 그지? 이게 뭐다? 뜻 번호를 우리는 발견했네. 그지? 자, 이걸 어떻게 가져올 건가 보면 뜻 번호 S 뜻 번호는 스팬을 날리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 ASHTML n 루프에 Ctrl C 이거에 점 리플레이스 이거를 없애주고 이것을 뭐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자, 이렇게 된 거에서 replace span을 날려준다. 이렇게 span을 날려준다.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트림을 해준다. 앞뒤 공백 잘라버린다. 화이트 스페이스. 자, 그래서 뜻번호를 우리는 엠박스 S 번호 플레이. 자, 스터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명사 부분 쭉 가고 동사 부분 쭉 나올까. 7번 8번 9번 11번. 자, 이제 동사 부분 나오는 거지. 그지? 명사 뭐 한 10개 10개 동사 부분 한 3개 정도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지. 자, 당연히 이것을 S 뜻번호 이런 데다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 객체 넣을 거야. 근데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이런 거고.
자, 뜻번호를 가져왔어. 자, 그럼 이 다음에 가져가야 될 거는 뭐, 아, 자, 이제 뜻번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에러 날까? 아니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About in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지? 응.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뜻번호가 없었어. 근데 뜻번호가 여러 개인 단어가 있었지. 그게 뭐였다? 이게 지워졌네. 자, 뒤로. 그거 어렵게 찾은 건데. 아빠 기억 못하는데. Play somebody with? Play with something. 플레이 위드 썸씽. 플레이 위드. SOMETHING. Play with something.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얘는 약간 다르네. 그지? 자, 오케이. 잘해봤어. 자, 테스트를 반드시 이렇게 해볼 것. Play with something. 자, 여기다 적어놓자. 베타 3인가 4에는 이거 적어놨었는데. 자, 이거 찾아봐야 되고. Abound 찾아봐야 되고. 뜻 하나인 단어. 뜻 여러 개 수거. 그 다음에 플레이. 아, 스터디였지. 뜻 여러 개 단어. 그 다음에 어바운드 수거를 모를 찾 텐드 투 하나. 텐드 투뜻 하나인 수거. 요게 테스트 언어들이야. 요거 반드시 또 테스트 해봐야 된다. 자, 플레이 위드를 하니까 뭐가 잘못 나왔었어. 자, 그러면 플레이 위드의 소스는 어디 있나? 프로그램 닫아버렸네. 자, F1 다시 한번. Play with something. 자, 잘못 나왔지. 자, 소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자, 여기서 이게 저기가 딱안 나오네. 그거를 안 해놨더니. 자, 어쨌든 찾아보지 뭐. 여기서 HTML. 자, 뭐를 찾냐면 이거를 찾지. 폰트 21. 요 뒤에 스팬 이후에 저기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자, 이거를 그러면 스팬 이후 거를 없애버리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리플레이스를 한번 더해. 그냥 리플레이스 한번 더 하지 뭐. 여기서 뿅. 리플레이스 뭘 한번 더 하냐면 얘를 한번 더. 이렇게 해준다. 오케이. Play with something. 번호 제대로 나오지 이젠. 그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번호는 가져왔어. 그지?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해당 번호에 따른 뜻을 가져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을 루프문 밖에다가 뜻을 찾는 걸 쓰면 안 돼. 이 루프문 안에서 순서대로 띡띡띡 가져와야지. 1번 뜻은 1번에 넣고, 2번 뜻은 2번에 넣어야 돼. 1, 2, 3, 4, 5, 6, 7, 8, 9, 10 번호만 따로 쭉 가져와서 거기에다 그 뭐야 뜻을 넣으면 뜻은 괜찮아. 뜻까지는. 근데 번호와 뜻은 매치가 되는데 예문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 그러면 1, 2, 3, 4번까지는 예문이 있고, 1, 2, 3, 4번까지 예문이 있고, 5번은 예문이 없고, 6, 7, 8에 예문이 쭉 있는데, 네가 번호랑 뜻만 쭉 가져오고, 예문을 따로 나중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예문이 없는데, 예문을 순서대로 넣다 보니까, 예문이 없던 5번에도 예문을 넣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래 예문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거에는 오히려 예문이 없고,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넣는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리스트 객체에다 뜻을 넣잖아. 리스트 객체에다 이거저거 데이터들을 여러 개 넣어서 리스트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리스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바로 LST 뭐를 넣어야 된다? 뜻 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야. 뜻 번호가 없는 것도 있지. 자, 이 뜻 번호를 리스트로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번호가 낮을수록 중요 단어인 거야. 해당 단어에 자주 쓰이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 뜻 번호를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뜻 번호를 넣을까? 지금 바로 넣어볼까? 자, LSD. 자,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뭐냐? 얘를 LSD. LSD 뜻 번호 .add 바로 더해버리는 거, 이거를. 자,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마음 놓고 프로 만든다면 사망연산자를 만들겠어. 이것이 있냐 없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있으면은 이거를 넣고 없으면 1번을 넣는다. 아, 근데 아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요 스트링의 뜻 번호를 요로 내려. 그래서 S 뜻 번호는 해주고 이렇게. 스트링 S 뜻 번호는 이렇게 해주고. 야, 이거 왜 빨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 뜻 번호를 더하는데 뜻 번호를 넣어주는데 if 만약에 S 뜻 번호가 뭐라면 length가 제로라면, 즉 뜻 번호를 못 얻어온 거야. 뜻 번호가 없는 단어인 거지. S 뜻 번호는 1번이라고 그냥 우리가 넣어주도록 하자. 이렇게 1번 뜻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리스트 객체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원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나갔어야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트리 구조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수거가 있으면 이거의 뜻이 뭐뭐가 있고 그리고 이 뜻에 대한 예문은 뭐뭐가 있고 그리고 이 예문에 대한 발음은 뭐뭐가 있고 해석은 뭐뭐가 있고 문제는 뭐가 있고 괄호는 뭐다.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 게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짜 테이블을 만든다. 단어 들어가 있고 얘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쭉 써버리는 거야. 각각의 뜻마다 다. 그래서 지금 통짜형 테이블과 관계형 D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복된 엔트리, 즉 여기에 있는 키값이, 단어라는 키값이 여러 개가 중복이 돼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스터디라는 게 하나만 딱 나온 게 아니라 스터디 무슨 뜻, 스터디 무슨 뜻, 스터디 무슨 뜻, 그리고 그 뜻에 해당하는 예문, 그 뜻에 해당하는 예문, 그 뜻에 해당하는 예문들도 여러 개가 쭉쭉쭉쭉 나올 거야. 약간은 데이터,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약간은 다소 낭비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 일단 관계형 DB보다는 통짜 DB가 속도 면에서 얼등이 빠르고, 두 번째 이게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야. 이게 사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많아야 100메가도 안 될 거야, 막 이거 1기가 뭐 어림없고. 그러니까 통짜형 DB로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아빠 생각엔. 자, 그래서 일단은 뜻번호 넣고. 자, 그럼 이 뜻번호만 넣고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돼? 뜻을 찾아야지. 그지? 만지작거리다. 그러면 이제 루프문에서 else if.
만약에 뭐라면 거기서 S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서 이게 돼야지. 요게 바로 뜻이 들어가 있는 저기네. 자, 다른 데는 어떤가 보자. 여기도 뜻이 들어가 있네. 근데 여기는 한줄 아래고, 여기는 같은 줄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자분들이 일관되지가 않아. 일관되지가 않다. 자, 뭐 상관없고. 자, 그러면 이거 뜻을 어떻게 가져올까? 저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 뭐지? 이거를 잠만 일관되게 자르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짜지 말고. 저런 식으로 짜지 말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어때? my get element by tag 2 이걸 해서 자 여기 스타트가 시작 줄이거든. 자뭐 예를 들어 300번 줄째 줄에서 뭐를 찾냐면 얘를 찾는 거야. 그리고 끝은 뭐를 찾냐면 얘를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결국에는 요 줄이 오거든. 그지? 우리가 만든 거잖아. 자, 여기 줄이 온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 my get plain text를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딱 번호만 따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거야. 컨트롤 C. 자,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얘도 이스펜 클래스 이게 있는 거. 이게 있는 뭐딴 거였겠지? 자, 근데 그거를 해 가지고 텍스트만 쏙 빼오면 되는 거잖아. 자, 보면 얘가 아빠가 좀 약간 좀 크게 착각을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폰트 211이, 폰트 211은 문제, 뜻 번호 이외에는 쓴 적이 없어. 자, 그 다음, 자, 좀 정리 좀 해보자. 뜻 번호.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은 프로그램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드는 거에 주저하지 마. 뜻. 그런 일은 뭐, 흔해 빠진 일. 컨트롤 F, V. 뜻은 폰트가 이걸 썼어. 자, 그다음 예문. 야, 나 개발자분들이 이 폰트를 했다는 걸 생각을. 자, 보면 to continue your study 이게 폰트 207. 자, 이게 room 예문 맞지? 예문 맞네? 예문은 폰트 27로 됐네? 이걸 왜못 봤지? 그러네. 종말이네. 잠깐만. 27. 27이 뭐라고? 예문. 27. 예문. 27이 예문인데? 사람의 감정을 데리고 놀다. 아, 그래. 그지? play with something. play something. play with somebody. 뭐, 그지? 이런 뜻이 있었어. 27. 자,
예문 뜻은 폰트케이크 공호.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주석문이야. 주석문. 웬일로 주석문도 있어? F3. 자, 스팬을 붙여.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 V. 아, 그래도 여전히 있네. 뭐뭐가 놀다. 이게 저기야, 예문의 저기일 수도 있어. 아, 근데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위에 DD가 있네. 항상. 어, 여기도 DD가 있네. 근데 이게 지금 뭐야? 한글이 아니잖아, 저건. 인썸씽. 이게 뭐였지? 자, 보면 뜻에 21에 K5로 뜻에 설명을 넣어놨네. 단어는 인썸씽. 자, 보면 뜻, 예문의 뜻, 예문이 없어 얜. 잠깐만, 예문이 없는데 저기네. 뜻, 뜻번호 K6, 뜻의 용법, 뜻의 용법이 K05로 돼있네.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어. 복잡하게 무슨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뭐 아이 다 필요 없어. 이걸로 폰트로 정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정말 그러네. 잠깐만, 여기에서 애드, 여기에서 어, 프로젝트에서 애드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를 아예 HTML 문서로 못 넣나? New item 넣을 수 있을 텐데. HTML 문서를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찾아. 못 넣나? 못 넣었나? 아닌데? 이게 지금 C샵만 깔아줘 그런가? 이 XML을 저기,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 테스트 삼아서. 오케이. 자, 여기에 얘를 이름을 이제 정해줄게. 잠깐만. 자, 뭐뭐 찾았지 우리가? 자, 이거 끄고. 자, 이제 이거 껐다 꼈다 껐다 그러지 말고. 자, FGB 아니 FGB가 아니지, 소스북이. 플레이 위드 썸씽 컨트롤 AC. 자, 너는 플레이 위드 썸씽이야. 플레이 위드 썸씽. 자, 애드. 뉴 프로젝트 아니라 뉴 아이템. XML. 아? 아, 여기 저기가 있구나. 잠깐, HTML 페이지가 있네. 잠깐, 이거 지우자. 델리트. 리무브. 예스. 자, 여기서 아까 애드 아이템이 아니라 프로젝트라서 그런가 봐. 뉴 아이템. HTML 페이지. 자, 여기서 플레이 위드 썸씽. 자, play with something을 넣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됐고. 자, abound in에서의 abound 뜻이 하나인 단어. 소스 보기. Ctrl A C. Add. 지템을 abound 넣고, 그다음 tend to 뜻이 하나인 수거.
소스 보기. 띠까? 어바운드 플레임의 썸씽 어바운드 텐드 투 그다음 마지막 스터디 비주얼 스튜디오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른 언어 가면 그땐 더 혼돈기가 와 머릿속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자,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노트패드 끄고 웹브라우저 끄고 자 세이브 올 오케이 자 끄고 켜서 테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러면 되는 건가 아빠 한번 보는 거야 자격을 리소스 폴더에다 넣어놓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기 이제 프로젝트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뭐지?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자 어바운드 인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뜻 번호 그지? 뜻 이게 지금 폰트로 구분한다는 걸 아빠가 몰랐던 거야 이걸 왜 눈으로 그니까 한눈에 딱안 들어온 거죠. 컨트롤 F, V. 자, 이게 뭔지? 번호. 그지?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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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with something. 잘 나왔고. F3. 컨트롤 F, V. 자, 얘는 왜 없어? 당연하지. 왜? 뜻이 하나니까 번호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지? 폰트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를 찾겠어? 뜻의 용법을 찾겠지. 자, 뜻의 용법이 없는 애들도 있어. 자, 다시 play with something. Ctrl F V. 뜻의 용법.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간다 치고 여기 보면 사람 가지고 놀다. 와 놀다. 자, 이게 뭐야? 뜻의 용법이 아니라 뜻 자체인데. 자, 잠깐만. 공놀이를 하다. 플레이 위드 볼 예문인데 이건 자 잠깐만 낚인 것 같아 개발자들한테 F3 텐드 투 자 근데 스터디에선 여기서는 또 저길 썼어 용법으로 쓴 거야 어쩔 때는 뜻으로 쓰고 어쩔 때는 용법이 쓰고
DT는 그냥 텍스트만 가져와도 돼. DT는 근데 DD는 보이스 코드 뽑아오고 예문의 괄호 문제 볼드체 뽑아오면 되는 거야. 무조건 복잡하게 프로그램 짤게 아니라. 자, 위에 가보면 스터디지. 이거 스터딩 스터디 스터디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어떻게 돼 있나 보자. 싱크로 뽑고 DTDD로 뽑아야 되겠는데? 야, 이게 단어장 이용약관이 여기에 있네. 이 화면 어디 있었는데? 본인 목적에 연준이는 아빠 아들이니까 연준이가 직접 뽑아서 써. 직접 뽑아서 써. 아빠가 안 뽑아준다. 그렇지, 이용해서 안 돼. 이 수거랑 수거까지는 아니야. 이게 법적으로 가면은 이게 단어나 수거는 상관없는데 예문 이게 저기야. 저기 뭐전 전전전 동영상에 아빠가 다 찍어놨지. 그 아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이 저작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지? 개인 용도로 집에서 뽑았던 녹음하던 사진을 찍던 그건 개인의 자유야. 집에서 쓰면 혼자서. 그리고 사실은 소규모의 그 클로즈드 된그 폐쇄성 있는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뭐 서클, 뭐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허용하고 있어. 비공개일 경우엔. 근데 그걸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막 퍼올린다거나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용으로 쓰냐 안 쓰냐, 아이 그건 노관심이야. 그건 상관없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자, 어쨌든 200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구나. 자,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의 구조를 겟민에서 태그 2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DD, DT, DD 끝나고 DT 없으면 다음 DD 찾는 거고. 그래서 DD에서는 텍스트만 뽑아오고 my get DD, my get DT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자, 여기서 단어 예문. 아, 이건 예전 소스고. My get mean. 베이직 인포 얻을 땐 어떻게 해? 베이직 인포. 수거인 경우에는 베이직 인포가
영영사잖아. 예. 그러니까 기본 정보는 기존 거 그대로 놔두고 지금 보면 DD에서는 자 MyGenMin2를 만들어 보자. MyGenMin2 민 부르지 말고 MyGenDD를 먼저 만들어. 얘는 뭐 하는 애냐면 DD를 해서 DD를 구해. 그러면 그 다음에 DT를 구해. 자, DD는 인티저 nstart로 시작해. 그리고 return. return이 인티저야. 자, 그 다음에 myGetDT도 있어. 얘도 인티저로 스타트해서 리턴이. 자, 리턴은 내가 마지막까지 검사를 한그 줄이야. 자, 그리고 private myGetMin2. 자, 이거는 자 봐봐. 포 탭탭. nloop ashtml인데 풀이야. 전역변수에서 가져와. 여기서 count까지 뺑뺑이 도는데 뺑뺑이 돌아. 자, 도는데 만약에 내가 dd 태그를 발견하면 if ashfullhtml에 nloop 번째에 뭐가 있으면 index of DD. 자, 이게 여기서 컨트롤 F DD. 지금 보면 DDDDD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F3 여기. 민온 블록을 찾아야 돼. 민 온. 엔터. 민. 자, 여기 보면 민 온. 아, 언더바운이구나. 언더바운, 언더바운. 자, 가장 먼저 민온을 찾는다. 민온을 찾고 거기서부터 디디. 자, 민온에 DT가 있네. 그치? 자, 잠깐만. 잠깐만, 알트탭이 손에 익어가지고. 자, 이거 끄자. 자, DD. 민온이 있으면. 자, 잠깐만. 자, 여기도 보면 민온, DT. 자, DT를 찾아봐. 컨트롤 C, 컨트롤 F, V, DT. 민원이 없지? 민원이 없지? 자, DT가 있고 민원이 있다. 민원만 있는 걸 찾아도 되나? 컨트롤 C. 민원. F3. 민원. 자, 민원이 있어. 민원이 있는 곳이 현재 엔루프야. 자, 이것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보다 더 크다면, 자, myGet DT가 먼저지. DT에 nloop를 보내. 자, 이걸 딱 보내면 얘가 내가 지금 온 곳이 민온 그 DD 부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포 탭탭. nloop는 nstar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디디 태그 닫힐 때까지. 근데 그것을 AS 일단은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걸로 하고 if 만약에 ashtml에
n 루프 번째가 인덱스 오브 만약에 dd 태그 닫힌다면 그지? dd 태그가 닫힌다면 닫힌다면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거야. 만약에 dd 태그가 오류로 인해서 없다면 결국엔 끝까지 돌고 나가겠지. 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다? n 루프를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 n 루프가 이렇게 n 루프가 dd 태그 끝나는 곳에 딱,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이에서 뭐를 하냐면 스트링 빌더 SB 템프를 만들고 스트링 빌더 하나 만들어서 SB 템프를 계속 더한다. 뭐를? 점 어펜드 ASHTML을 n 루프 번째로 쭉쭉쭉 더하는 거. SB 템프에. 자, 그럼 루프 뺑뺑이 돌고 다 나오면 SB 템프를 to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것을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버린다. 그지?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 F5 잠깐 여기서 민투를 부르고 민투는 민원을 찾아서 MyGetDT를 부른다. 그지? 메시지 박스가 계속 뜨겠네. 그러니까 플레인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 2라는 걸 뭐 만들어 가지고 빈 줄 DD용 플레인 텍스트를 만드는 거야. 스터디. 메시지 박스 왔다. 자, 민투. 버튼 클릭하면 민투 와서 ASHTML 카운트까지 민원. 자, F5. 스터디 시작. 오케이 왔고 F11 트레이스 인투 F11이 아니었나? 어? 여기 아 DD로 해놨구나. 쉬프트 F4 자 DD 자 아빠가 그 지금은 연습하는 거야. 나중에 풀소스 다 만들고 나면 그리고 이걸 지금 대충 만들면 뭐 한 하루면 만들겠지.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자, 플레인 텍스트 트렌드 왜 이렇게 될까? 자, 쉽게 보. 자, DD 태그 끝나는 거를 나 스터디 DD를 만났어. 잠깐만. 너 지금 헷갈리지 마. DT야, DD야. 자, 정신 차려. 자, DT. DT네 DT. 아 짜증이 많아. 왜 헤매고 있어? DT. 네 알겠습니다. 네 선장님 DT. DT. 컨트롤 C. 저 다시 만들어야 되고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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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만나? DT의 끝. 자 이게 설명의 끝이야. 설명의 끝. 그지? 응. 오케이. 다시. 가 뭐다? 단어 뜻. 자 근데 다시 한번 확인. DT 단어 뜻 DD 예문 오케이. 자 다시 와서 DT 나는 데까지 브레이크해서 오케이. 자 F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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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투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래. 처음에 만들 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보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완전 뭐 처음부터 가져오고 난리야. 자 슈프테포 민온 민온이 그러니까 딴 데도 있나? 자 잠깐만 컨트롤 C
컨트롤 F V 민원 아닌데 딱 여기인데 왜 저게 다 나오지? 자 다시 민원을 발견을 아 그래서 하면 엔루프는 여기 0이 아니지 왜 0이라고 했어? 엔스타트 아까 보면 내가 엔스타트라고 했는데 안 고쳤나 본데 어, 되겠지 이번엔 스터디 오케이 자 이게 뭐야 자 여기서 빈 줄들 다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 거야 어, 자 쉽대포 그리고 저거를 민 리스트에다 넣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자 잠깐만 여기서 보면 채, 어, 여기 민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져온 거야 가져오는데 비어있는 이것들이 뭐야 탭이네 탭과 스페이스네 탭과 스페이스들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봐봐 getString으로 한 게 여기서 스트링을 얻어왔지 그래서 이제 스트링을 얻어왔어 스트링을 얻어온 것을 자 스트링으로 얻어온 것을 점 to 스플릿을 해 어떻게 스플릿을 해 자 new 자 여기를 잘 하면 엄청 코드가 모든 코드들이 다 아주 간단해질 수가 있다 정신을 차리자 non with non split option non 그지? 자 이렇게 스플릿을 했어 자 이것을 배열에다가 넣어 배열에다가 넣었어 어. 배열에다가 넣어주고 자 잠깐 스플릿 배열에다가 넣어주고 잠깐 이게 어디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고 이거 없어도 되고 자 너네의 끝은 스플릿 그리고 이게 배열로 배열에다가 넣어줘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자 루프문을 돌려봐 포 탭탭 앤 루프 0번부터 AS 라인즈의 점 카운트까지 돌리면서 자 앤 인티제고 없애고 AS 라인즈의 n 루프 번째는 뭐냐면은 AS 라인즈의 점 트림 이렇게 자 이러면 일단은 이거를 SB 템프를 만들었지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SB 템프 점 클리어를 해주고 SB 템프는 SB 템프 플러스 AS 라인즈의 N 루프 번째 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 뭐냐하면 조건이 있는데 append line if asnlines의 nloop가 trim 한 것을 length가 제로가 아닐 때 더한다. 쭉쭉쭉 더하고 난 다음에 F 에스피드로 클리어 AS lines AS lines 아 이렇게
FS 라인에 좀 트림한 걸 넣어요. 이게 오휴 완전히 통짜 하나네. 이게 그러면 자 트림을 인바이런 버튼 U 라인으로 스플릿이 안 되나 본데. 그러니까 AS 라인스 하나에 그냥 통으로 팍 들어온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자 일단 되는 게 중요해. 왜 그런지 원인은 나중에 찾고. 자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얘가 지금 어떻게 오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 이건 쓸데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 get plain text 이 my get plain text를 하면은 내가 뭐를 전해주는 거지? My get plain text. 얘가 어떻게 오더라? 얘가 지금 carriage return line feed를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자, my get plain text를 regular expression을 쓰지 말고 다르게 다르게. 자.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아빠가 직접 만든 게 있었어. 소스 테스트 베타 3? 베타 3 쪽이 있었나?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뭐야 이걸 열어야지. 뭐야 베타 뭐야. 여기 아니야. 소스에 다시 테스트에 plain text. 여기 어디 만들어 놨을 텐데. my get extract text. 여기. 이걸 쓰는 게 나아. 자, 이 시템 이걸 무시해서 결국엔 내가 뭘 주는 거지 이게? SV 코드? 야 얘는 뭐 SV 코드를 뺐는데 왜 익스트랙 텍스트라 했지? 아이 새로 만들어야 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좀 지루한 저기가 되겠다.
넘어온 이제 스트링을 HTML if ctemp가 만약에 ctemp가 open 만약에 ctemp가 이거라면 l opened true 그리고 l closed false if 이거면 while opened는 false true 자 나는 l opened가 true고 l closed가 아 l opened가 false고 if opened가 false고 and l closed가 true인 경우에만 즉 l closed가 true인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 글자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SB 템프는 점 어펜드 C 템프를 추가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C 템프 SB 템프 투 스트링 바꿔준다. 자 근데 여기서 엠박스 SB 템프 SB 템프를 디스플레이를 한다. 일단 to string study 자 그러면 이게 study 하나만 이렇게 딸랑 나온다. 잠깐 myget 프린트했어. 자, 쉽대 포. 얘를 지금 어디서 부르나? 마이겐맨 불러도 상관없고 저는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아빠가 지금 수정한 거 아닌가? 컨트롤 V F3 마이겟 요소 어쨌든 플레인 텍스트를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얜 뭐야 마이겟맨 마이겟디디 오케이 자, 플레인 텍스트를 보내줘 보내주면 된다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else를 넣어야만 돼. 그래야지 딱 문자만 나간다. study 그럼 딱 study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trailing이 있는 빈 문자들이 있는 거죠. shift F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연속된 스페이스는 하나의 스페이스로 연속된 탭은 하나의 탭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새로 만드는 거야. 이프 자 만약에 else 이 sb 템프에 자 스트링 빌더인데 to 스트링으로 바꿔줘서 점 length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 자 그러면 이게 C샵이 이게 돼?
스트링 어레이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얘가 스페이스라면 어때네? 스페이스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자,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 글자가 이미 스페이스야. 맨 마지막 글자가 이미 스페이스야. if 지금 내가 추가하려는 글자가 스페이스라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한다. 만약에 스페이스라면 지금 추가하려는 문자가 만약에 스페이스라면 자 만약에 현재 맨 마지막 것이 스페이스면 아무것도 하지마. 근데 스페이스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추가해. 그지? 자 그리고 현재 추가하려는 게 스페이스가 아니면 따지지 말고 그냥 바로 추가해. 이렇게. 자 근데 탭일 경우에도 Ctrl-C, Ctrl-V, Ls-F 만약에 이것이 탭이라면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탭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즉 탭탭 연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연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 잠깐 요게 컨트롤 X. 자 탭일 때 이러고 스페이스일 때 이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걸 해. 자 캐리지 리턴 라인티드는 좀 이따가. 자 F. 스터디 에라 쉽대고 자 얘를 2라고 하고 오리지널은 놔두겠어. 그리고 얘를 얘가 오리지널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오리지널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get plain text 여기를 2로 하겠어. 지금 에러 나는 거 뭐 이거저거 찾으려면 머리 아프니까 DT 여기에서 얘를 2 get plain text 2 SB 템프가 일단은 제대로는 들어가겠지. 해보. 스터디. 시작. 해라. 자, 이거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에러의 원인이 뭐야? 발음까지도 다 들어가고 여기서 try exception 부분에서 min2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거야. F 그냥 하면 에러 나는지 아닌지 보면 study 자 min2에서 에러 나는 거고 min2는 여기서 뭔가를 잘못한 거지 내가. 자 이제 잘못한 데를 찾아가. min2 여기까지는 괜찮고 my get d2 여기까지도 괜찮고 아마 이 get plain text에서 에러 날 거야. 그걸 알아내려면 get plain 잠깐 2 썼어? 2 get plain text 2 get plain text 2 오케이 여기 F고 F 어디서부터 에러 나는지 보자. study 시작 오케이 여기 왔고 자 여기 지금 에러 날려고 해? 아니지? 자 start 여기에서 L closed가 아니면 자 여기 보면 아 여기에서 에러 날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자 F고 F고 자 continue 자 여기 왔어 자 여기에서 two string links만 에러 났어 여기서 에러 나는 거야 여기서 왜 에러 나지 shift F 자 try catch 없애 뭐가 에러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Ctrl X, Ctrl V, Ctrl KC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어? 스터디. 인덱스 밸범의 벗어남. SB 템프의 아 10대포. SB 템프의 투 스트링을 써야지. 이렇게 투 스트링을 한 것에 몇 번째. SB 템프 투 스트링을 한 것에 몇 번째. 이렇게 돼야지. 여기만 고치면 돼. C샵이 이렇게 캐릭터 베이스로 접근이 가능했었나? 어서 안 된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지? 지금 난저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리드 온리고 어사인먼트가 안 되는 거였나? 자, 인덱스가 밸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의 랭스에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스트링으로 바꾼 것의 맨 마지막 거. 이게 왜 벗어난다 그러지? 자, 랭스는 몇이야? 애드 0? SB 템포가 0이야? 왜 0이야? 아, 첫 바다부터 스페이스로 시작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첫 바다부터 탭이 있을 수도 있고 스페이스일 수도 있다. 첫 바다가.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지하지? L 클로즈드. 자, 10대포. 이게 만약에 이것의 랭스가 0이라면 그걸 넣어줘야 돼. 자, 탭이냐 스페이스냐. 아유 괜찮아,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If 넣어주고 여기도 else로 해주고 이것이 0이라면 아 이거는 밑도 뭐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add 시켜준다. F. 나중에 트림으로 없애버리면 되니까 SDUDY. 자, 이것이 Shift F 제대로 나오고 여기 보면 메시지 박스를 하는데 클립보드로 복사해 보겠어. 저게 뭐뭐가 들어가는지. 탭이 연속으로 들어가나? 그거 안될 텐데 이제. 스터디 됐고 컨트롤 V. 뭐야? Shift F. SB 템플 투 스트링으로 한 걸. 야, 이러면 저기가 들어가야지. 스트링이 들어가야지. 왜투 스트링이 뭐 들어갔어? 자, 다시 F. 아,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Shift F. 아빠가 프로그램 짜면서 복사한 게 들어간 거야. 자, 스터디. 나이 동영상 이거 새로 찍을 것 같은데 이거? 프로그램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잖아 지금. 자, 탭. 아, 이런 탭 있고 스페이스 있고 탭 있고 스페이스 있네. 이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탭은 늦는 게 아니야. 탭은 당연히 늦지 말아야 돼. 탭은 당연히 넣지 말아야 됩니다. 프로그램 HTML 소스 코드에서 생성된 탭이야. 그래서 자, 봐보면 만약에 이게 탭이라면, 자, 탭이라면 아예 더하지 마. 컨트롤 KC. 그치? 탭은 빼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 탭을 이용해서 뭔가 세퍼레이트 할 건데 개발자분들이 넣어놓은 탭을 그대로 살려두면 문제가 되지. 됐네. 담배 한대 피워야겠다. 그러니까 뜻을
자, 봐봐. 이제 계속 가져와. 이게 자동으로. 자, 봐봐. ESG. 2번. 2번. 지금 메시지 박스 두번 있어서 그래. 그지? 잘 가져오지? 4번 뜻, 5번 뜻, 6번 뜻.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게도 복잡하게 짜지 말고, 지금 네가 보기엔 엄청 복잡하겠지만, DD하고 DT만 연락을 주구장창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버리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get plain text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얘를 control KC, 얘를 plain text, 그리고 얘를 plain text를 그냥 그대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message box, 이거 지금 control KC, F. 스터디 확인. 미국 영국.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뜻 나온 거고, 그지? 제대로 가져오고 있지 지금. 다 제대로 가져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지우고 컨트롤 캐시 하면은 가져오고 에러 없고, 그지? 자, 그래서 다시 겟민투 여기서 DT가 나올 때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뜻을 디스플레이. 이게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에 뜻이 추가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스터디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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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저런 해당 DD를 했을 때, 그지? 여기에서 myGet DD를 하는 거지. DD를. 그래서 이 DT에서 LIST 뜻에 추가하는 거고, 얻어온 뜻을 하나, 한 개씩. 그리고 여기도 리스트, V 코드, 음성, 그 다음에 예문,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괄호 문제. 여기에도 리스트에 각각 계속 추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예문이 없다면, 아, 그럼 빈거 하나도 추가하고 끝나는 거고, 빈거 하나 추가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쌍으로 가야 돼. 다 없거나 하나씩은 꼭 있거나. 앞으로는 구조를 바꿀까? 자, 마이겐 민 지우고 마이겐 민 투를 마이겐 민으로 바꾸고, 에러 나기 저디 여기 get 어트리뷰트, get 뭐였지? 태그 이것도 얘안 부르지 이제. 지워. 지우고 잠깐
컨트롤 Z. 태그 저거 부르는데? 태그하고 태그2는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놔둬야 되겠구나. 줄이고 민 로드. 자, 이제 에러 안 나니까 컨트롤 X 컨트롤 KU. 줄이고 얘는 벌크고 마이겐민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닭을 고는 거고 마이겟 요소 이게 베이직 인포메이션 뽑아오는 거고 get plain text. 자, l opened 얘를 안 쓰나? 왜 이래? false 안쓸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태그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우고 오픈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엔 필요가 없네. 자, 이게 열리면 무조건 엘클로즈드는 false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엘클로즈드는 true가 된 거고. 그래서 엘클로즈드가 true면 이렇게 쭉 더한다. 아, 그 개념인 거지. 그렇지. 중복해서 뭐야 탭이나 스페이스가 빠지게 하는 거고. 이 태그가 이거를 이게 위로 찾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코드야. 이거 바꿔야 돼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하면 저거 꼭 바꾸는 일 생길 거 아마. 여기에 이제 뜻 번호 뜻 이게 들어가는 거지. 뜻 번호를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뜻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못 정했어. 자, 지금 좀 정리를 좀 하자. 마이 클리어 텍스트 get html. 자, get html이 뭐야? 다운로드 받는 거지. full html은 뭐 이래? 이름이 아 얘가 그러니까 위로 가 있어야 돼. 이름이 get html을 이용해서 full html을 가져오는 거야. 순서가 오케이. 그다음 get entry id 이게 full html 위로 가야 돼. 이걸 이용해서 full html을 얻어오는 거야. 그다음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랬고 plain text 이거 방금 만든 거고 get 요소 이게 basic info를 가져오는 거야. 요거랑 묶여 있어. 자, 그다음에 태그 2. 태그 2를 DD하고 DT에서 쓰니까 여기에다 둔 게 자, 태그 밑으로 보내. 민에서 DD하고 DT를 부르는 거지. 그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지. 그다음에 벌크 입력은 지우과 다시 보면 추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yGetDT가 라인 인덱스를 돌려주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라인 인덱스 돌려준 걸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그건 아직 안 만들었고 단어 뜯어 놓은 거야.
이게 제일 간단 명료예요. 여태까지 만든 그 단어 뜻 가져오는 그 뭐야 프로그램 로직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하다. 어펜드를 해서 DT가 올 때까지 계속하고 아주 다 받아온 다음에 그것을 자 보면 my get plain text 스플릿 할 필요 있어? 없을 것 같아. 이게 다 돼가지고 오는 거야. 뜻이 여러 줄이어도 상관이 없지. 그리고 이것이 AS 라인으로 받는 게 맞아? 이게 그냥 스트링으로 오는데, 그지? SB 템플을 to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지? 이게 왜 아니야? 이러지 마. 그리고 이게 카운트를 할 필요도 없고, 리플레이스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my get plain text 하면 딱 뜻이 오는 거야.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을 결국엔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고 얘를 넣으면 되는 거야. 리스트 객체. 그러니까 이게 my get dt가 엄청나게 간략한 함수인 거지. 보면 몇줄안 되잖아. 자. 베타 1, 2, 3, 4 주구장창 만든 게딱 저건데 딱 이걸로 끝나는 건데 스터디 시작 그지? 하나 둘셋넷 그지? 얼마나 간단해 이게 이걸로 해야 되겠어 구조를 이걸로 바꿔야 돼 아빠 볼땐자 어바운드 인 아주 많다. 그지? 어번던스, 어번던트. 워크. 1번 뜻, 2번 뜻, 3번 뜻. 자, 테스트할게. 어바운드. 뜻 하나 있는 거. 그지? 그 다음. 텐드 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지? 잠깐 이거 탭이나 아, 자, 쉽대고 맨 앞에 탭, 맨 뒤에 탭, 맨 막판에 get plain text 할 때, 여기서 return 할때 트림을 한번 해줘야 돼. to string, to trim, trim. 지금 보니까 트림이 안돼 있어. 탭이 앞에 있는 탭 혹은 스페이스가 추가돼 있다. 텐드 투 아까 영상과 지금 영상 비교해 봐. 지금 스페이스들이 제거가 됐지. 에포. 자, 어바운드 해봤고, 텐드 투 해봤고, 스터디 했고, 플레이 위드 썸씽. 여기서 1번 뜻, 2번 뜻 나와야 돼. W 플레이 위드 SOME THING. 플레이 위드 썸씽. 1번 뜻. 오케이. 2번. 잠깐. 플레이 위드 썸씽 2번 뜻이 안 나와. 그지? 2번 뜻 있지 않았어? Play with something. 만지작거리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까? 만지작거리다, 장난하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장난하다? 자, 여기에 요걸로 들어가야지. Play with something. 들어갔더니 1번. 만지작거리 장난하다. 2번. 이게 안 나왔어. 왜안 나와? Ctrl A, Ctrl C. 이게 FHTML이야. 왜안 나와? 랭귀지, HTML. 자, 여기서 DT.
1번 뜻. 그지? DT고, 그 다음, DD는 우리 안 하고. 그 다음에 DT, 아! 민원. 여기 민원이 없어. 잠깐만, 여기 우리 프로그램 보면. 단어 뜻을 받아올 때. 민원을 찾잖아. 여기는 민원이 없어. 잠깐. DT. 아, 당연하지. 이건 예문이니까, 잠깐만. 아, 그러니까 여기에 예문, 여기 없어, 민원이. 수거 이 수거에는 민원이 두 번째 뜻에는 없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뜻이 안 나와. 민원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단 얘기야.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짜증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있을 때가 없고 아닐 때가 있고. 민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민원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민원으로 하지 말고, 아까 후보가 하나 또 있었어. 여기 보면, 이거. 어딨어? 리스트 A3. 컨트롤 C. 리스트 A3가 컨트롤 FV. 하나만 있었어, 이렇게. 자, 짜증내지 말고. 이런 게뭐 한두 번이냐 뭐. 그지? 리스트 A3. 한 번만 있어, 한 번만. 리스트 A3. 한 번만 있다고 이렇게 한 줄에. 리스트 A3. 이게 지금 두 줄인 이유는 품사가 나뉘었을 때. 그렇지. DT. 이렇게. 품사가 나뉘었을 때야. 저기도 그럴 거야. 보이도 품사가 두 개야. 감탄사가 있거든. 확인.
보이. 아예 저는 보이. 들어가서 보면 소스 코드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여기서 또 하나 애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빠 이게 뭐 헤맨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이 이 뭐야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 만드는 아빠는 훈련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보시는 분들은 짜증이 날 수가 있어. 이 새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두개 나오지? 하나, 둘. 자, 이걸 미논이 아니라 이걸로 바꾸겠어. 어디 갔어? 컨트롤 Z. 대참사가 일어났다, 방금. 야, 컨트롤 Z. 너의 능력을 보여줘.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지. 자, F. 지금 뜻이 두 개인 수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그지? 응. 자, 뭐를 찾았었지? Play with something. Play with something. 하나. 자, 왜? 리스트 A3로 찾았고, DT. 아, 들어갔는데. DT 들어갔는데. 여기서 DT 끝날 때까지. 자, Play with something. Play with something.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여길 찾아왔고. 그지? 그래서 쭉 가서 DT가 끝날 때까지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예문이 DD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 처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DT를 또 만났어. 그러면 올라와서 다시 리스트 A를 쓴. 아, 안 되는구나.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민원을 찾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DD들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민원이든 리스트 A3든 찾았어. DT를 가. 그리고 여기에서 서치를 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민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내가 지금 찾을 거는 민원이에요. 근데 일단 한번 찾고 나면, 성공하면 S2 서치는 DT로 바뀝니다. 이러면 될 거야. F. 내가 만약에 DT를 찾아야 됩니다 했고, 그지? 이걸 언제 멈춰? 에이, 이거를, 아, 이게 여기에 민원을 왜 빼놨는지 모르겠네.
그냥 DL을 통째로 가져오는 걸 해야 되겠어. DL. DL을 가져와서 주구장창 해야 되겠네. DL 클래스 싱크가 이게 단어의 베이직 인포메이션이야. 컨트롤 F 하나, 둘,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서 DL의 클래스가 리스트에 있으리. 여기까지만. 컨트롤 F V 하나 하나 있고 어바운드는 하나, 그지? 텐드 투도 하나, 스터디는 하나. 자, 맨 위에서 하나, 둘, 두 개. 이게 무슨 의미? 품사가 두 개라는 거야. 오이, 얘도 두 개일 거야. 하나, 둘. 이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해야 되겠네. 자, 이거를 가지고 해봐. 클래스 A3. 자, 내가 찾을 것은 뭡니다. 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거 아니야. 안 돼. 자, 이거. 이거를 찾아서 이걸 해봐. F. 근데 저러면 품사고 뭐고 그것도 나오고. 자, 일단 해봐. 일단은 해봐. 보이 소년 리스트 A3. 이게 뜻이고 여기다 싱크를 넣으면 품사가 나오는 거지. 순간 착각했어. 잠깐만. 이게 2번 뜻이야. 그지? 2번 뜻인데 여기에 2라고 안 나와. 왜냐면 품사가 명사일 때는 1번이라고 썼고 형용사일 때 감탄사일 때 1번이란 걸안쓴 거야. 그러니까 이 네이버 개발자분이 자기 멋대로야 지금 보면.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봐봐. 보이. 들어가 보면 명사일 때는 1번이라고 썼어. 그지? 그리고 감탄사에 여기에서는 1번이라고 안 썼어. 뜻이 하나니까. 자, 근데 여기에 왜 1, 2, 3, 4, 5, 6, 7, 8, 9, 10, 왜안 나오냐면 그 원인도 보자. 쉬프트 F, 보이. 자, F3. 여기 왔어. 여기로 와서 DT.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루프 돌면서 얘가 못 찾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 여기를 가서 이거를 루프를 뺑뺑을 돌면서 파싱을 해야 되네. 안 그러면은 영원히 단어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야. 저 리스트 A3가 변하지 않는 그건 거야. 나는 이 민원이라고 봤는데 이 민원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 위에 줄에서 찾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위에 줄에서 찾으면 어떻다? DT, DT, DT 이걸 다 분해를 해서. 자, 동영상을 마감을 짓고 올릴지 말지는 모르겠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인 거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리스트 A3로 해가지고 뜻을 가져오는 루틴을 새로 설계해야 돼. 새로. 그래서 DL 클래스 해서 싱크 이래가지고 품사나 기본 정보들을 가져오고 내 DL 클래스 리스트 해가지고 뜻이랑 예문이랑 V 코드랑 가져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네이버 개발자분이 일관되게 HTML을 생성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저게 누구 프로그래머 잘못이란 게 아니라 위에서 PL이나 PM 하시는 분이
저 표준 저걸 안한 거야. 안 했어도 상관없어. 안 했어도 상관없고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설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맨 처음엔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여기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깔짝깔짝거리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민원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더라. 그런 걸 처음부터 알고서 이걸 설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네이버 사전 이용하는 건 처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지. 그래서 리스트 A, DL 클래스 리스트 A3 이거 다운표 빼고 이것도 여러 변형이 있어. 그래서 요 리스트 A3 요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 가지고 쫙쫙쫙 가져오는 걸 만들어야 돼. 자,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57분 20초 30초. 자, 요약. 우리는 맨 처음에 HTML 코드를 파싱을 해서 각각의 뜻과 예문 그리고 V 코드들을 가지고 오는데 뭐 아주 쉽게 다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사전을 하나의 프로그래머가 전부 다 담당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뭐 품사 부분, 베이직 정보는 누가? 다른 회사가. 그다음에 단어의 뜻은 누가? 그리고 수거의 뜻은 또 누가? 예문은 또 누가? 각각 다른 회사 혹은 다른 개발자 혹은 다른 개발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뭐 요거를 기준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그래서 그러면 요 위에서 요걸 가지고 가져왔는데 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민원을 가지고 이 기준으로 뭔가를 했는데 민원이 없을 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국엔 믿을 건요 리스트 A3. 이것도 요 다운표는 빼야 돼. 다운표 없을 때도 있어. 요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 때가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개발 방향은 전부 다 갈아엎게 됐는데 결국엔 DL 클래스 리스트 A3라는 걸 찾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DT와 DT 태그 닿는 요 시작점과 끝점, 즉 여기에 DT가 몇 개가 있으며 각각의 DT의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과 끝점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사이에 어떤 DD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 DD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놓고 거기서 파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야만이 이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돼. 안 그러면 단어 사전을 추가를 한 순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단어를 찾을 때마다 문제, 단어를 찾을 때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베타 5를 갈아엎고 베타 6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베타 5로 그냥 가네 가야 하는 건지 지금 약간 살짝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베타 6 그렇고 가지 말고 베타 5로 갈아엎고 새로 만들면 분위기도 쇄신되고 기분도 좋지만 그게 또 그런 게 아니야. 종이에다 뭔가 풀었는데 틀렸으면 새 종이에다 쓰면 기분은 상큼하지만 지우개도 가끔은 써야지.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소스 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건 나중에 제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나중에 한 큐에 쫙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연습용 동영상은 사실 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 혼자 막 프로그램 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